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BTS의 노래 작은 것들을 위한 시라는 것과 그 노래의 바탕에 깔려있는 철학이죠. 미국 철학자 로티입니다. 로티의 아이러니의 철학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 도대체 이 작은 것과 아이러니가 무슨 관계가 있을까 궁금하실 텐데요. 아이러니라는 말을 아시죠? 아이러니는 뭐 어려운 말 같지만 일종의 반어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잘났어 정말. 뭐 이런 거. 잘났다고 말을 하는데 사실은 못났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잘한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말은 잘한다는 표현인데 실제로 그게 의미하는 거는 못한다는 거죠. 자, 요게 바로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반어법. 말을 거꾸로 하는 거죠. 이걸 영어로는 아이러니라고 합니다. 아이러니. 그러니까 이런 말들은 이 일종의 모순 같은 말이죠. 그렇잖아요. 잘났다. 그러니까 잘난 게 아닌 그런 말이죠. 그리고 잘하는 게 아닌 이런 모순 같은, 혹은 그런 걸 역설이라고도 하죠. 패러독스. 그런 말을 우리가 아이러니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작은 것과 아이러니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 우리가 살펴보지 않아도 딱 오는 게 있죠. 작은 게 아니야. 작은 게 아니야. 뭐 작은 고추가 맵다라는 말이 생각날 수도 있습니다만, 예, 어쨌든 작은 게 아니야. 이런 이제 이 메시지를 담고 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예, 1학장입니다. 음악 콘서트죠? BTS의 콘서트입니다. 제목은 이 작은 것들을 위한 시의 핵심 노랫말을 제목으로 붙였습니다. 태양이 아닌 너에게로. 예, 친구들이죠? 자, 그러면 작은 것들을 위한 시 저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여러분 잘 보셨죠? 작은 것들을 위한 시. 여기에 못 보던 친구가 있죠? 여자 분 한 분이 있죠. 이분은 누구냐면 할시라는 친구인데요. 세계적으로 아주 탑스타입니다. 함께 노래하고 뮤직비디오를 찍었습니다. 자, 이 작은 것들을 위한 시라는 이 노래는 Map of the Soul, Persona라는 그 앨범, 그러니까 영혼의 지도, Persona라는 이름의 앨범 속에 실려져 있는 그 앨범의 타이틀곡, 주제곡입니다. 이 Persona라는 것은 가면이죠, 가면. 그래서 이 뮤직비디오 맨 처음에 Persona라는 간판이 나오죠. 그리고 곳곳에 계속 등장하죠. 자, 이 작은 것들은 시. 왜 이 페르소나라는 제목을 붙였을까? 페르소나는 가짜죠. 가면이니까. 예. 그래서 그게 일종의 아이러니한 제목이죠. 페르소나라는 제목을 붙이면서 사실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페르소나가 아닌 그 가면에 가려져 있는 진짜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그죠? 자, 예, 이런 이제 이 앨범인데, 이 앨범의 부제, 부제가 붙어 있는데, 이 부제는 Boy with Love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소년이라는 부제 부분이 붙어 있어요. 이건 작은 것들을 위한 시라는 이제 노래에서, 노랫말로 나오기도 하죠. 난 깨달았어. 뭘 깨달았냐? 사랑은 사랑하는 소년보다 강하지 않다는 걸. 이라는 노랫말이 나옵니다. 네, 그때 등장하죠. 자, 이 앨범은 영혼의 지도, 페르소나라는 앨범은 그 앨범이 나오기 전에는 Love Yourself라는 이름의 앨범들이 시리즈로 쭉 나왔어요. Love Yourself 기, Love Yourself 승, Love Yourself 전, Love Yourself 결, 이렇게 네 개가 쭉 나왔죠. 이 Love Yourself는 UN, 유네스코일 거예요, 아마. 유네스코와 함께 하는 일종의 캠페인이었어요. 청소년들, 세계에 있는 청소년들을 이제 함께 하는 그런 이제 캠페인이기도 했었죠. 자, 이 Love Yourself라는 것은 그야말로 너 자신을 사랑하라 라는 거죠. 뭐 거꾸로 얘기하면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죠.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 도대체 UN 혹은 UN의 유네스코와 함께 할 캠페인으로서 이게 적당할까, 어울릴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는 것말로 뭡니까? 이기적인 거잖아요. 근데 캠페인으로 버릴 정도면 이기적인 것보다 남을 사랑하라, 이렇게 캠페인을 버릴 만한데. 그죠? 이웃을 사랑하라. 남을 사랑하라.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라. 이런 캠페인을 버려야 될 텐데, 왜 너를 사랑하라, 너 자신을 사랑하라 라는 캠페인을 버렸을까? 우리 쉽게 생각할 수 있죠?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남을 사랑할 수도 없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참 까칠한 사람들 있죠. 응? 그래서 다른 사람을 품어주고 다른 사람의 애정을 갖고 사랑하기보단 다른 사람을 헐뜯고 흠을 잡고 공격하고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왜 그럴까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어찌 보면 가장 큰 이유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 삶에 대해서 만족을 못하니까 세상이 못마땅한 거죠. 자기 삶이 못마땅한 거야.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 분노,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가 다른 사람에 대한 분노로, 공격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서 혹시 여러분 친구들이나 혹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 이런 사람들이 까칠하게 행동하고 까칠한 말을 하고 화를 내고 공격적이고 날선 말이나 행동을 보일 때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아, 얘가 못마땅한 일이 있구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그래서 이 나 자신을 사랑하라는 이런 이제 그 메시지를 담은 앨범들을 기승전결 이렇게 쭉 시리즈로 내다가 이게 끝나고 나서 그 후속 앨범으로 등장한 게 이겁니다. 그러면 아, 이 앨범이 뭘 이야기하는지 여러분 감이 오시죠? 뭡니까? 이제 나가 아니라
너 남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가져라. 이제 나를 사랑할 줄 알게 되면 이제는 이 사랑을 바탕으로 너를 남을 사랑하는 그런 일을 해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그런 앨범이겠구나라는 느낌이 들죠. 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 너가 누굴까? 예. 첫 번째는 아미들이에요. 아미는 누군지 아시죠? BTS의 팬들 그 이름을, 그 집단 이름을 아미라고 지었어요. 그래서 사실 BTS가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게 된 것은 우리들만 잘나서가 아니라 이 팬들의 그 사랑, 이게 없었으면 오늘의 BTS는 없었다라는 깨달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너에 대한, 아미들에 대한 어떤 애정, 사랑 이런 것을 드러내 보이고 이야기하는, 노래하는 이런 이제 앨범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당연히 아미를 포함한 이 세상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 이걸 이야기하는 혹은 노래하는 그런 앨범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앨범의 타이틀곡, 주제곡인 작은 것들을 아시는 도대체 무엇을 노래할까? 바로 너에 대한, 세상의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 사랑, 이 사랑 중에 어떤 것이 진짜 사랑인가? 바로 작은 것들에 관한 사랑이 진짜 사랑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럼 도대체 작은 것들이 사랑이라는 게 뭐냐 하면 너에 대한 사랑이겠고요. 1차적으로. 그리고 너에 대한 사랑, 너를 사랑한다는 뭐냐 하면 너의 일상을 사랑하는 거죠. 너의 일상을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너의 작은 그 일상에 대한 관심과 사랑, 이것이야말로 진짜 사랑이다 라는 것을 노래하는 거죠. 그럼 가짜 사랑이란 뭐냐 하면, 가짜 사랑은 그럼 큰 사랑일 텐데, 이게 뭐냐? 사랑이라는 이념, 생각, 이런 것에 대한 사랑이 가짜 사랑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사랑은 이래야 한다,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 라는 사랑에 대한 생각이 있죠? 그 생각을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생각에, 그 생각을 실현하는 거야. 구체적인 사랑을 할 때는. 그러니까 누가 우선입니까? 더 가치 있고 소중합니까? 사랑은 이래야 한다라는 사랑에 대한 사랑, 생각, 그 생각에 대한 사랑, 이것이 이 구체적인 너에 대한 사랑보다 더 큰 거죠. 이런 사랑은 가짜 사랑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도 이해 안 가면 하나 예를 들죠. 누군가에게 베푼다고 합시다. 누굴 도와줘요. 근데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다른 사람에게를 사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생각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 이런 게 있겠고, 또 하나는 너를 사랑해서 베푸는 이 두 가지가 있겠죠. 그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혹은 사랑해야 한다라는 그 생각, 이 생각 때문에 또는 이 생각에 대한 사랑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또 다른 사람을 베푸는 것, 이것은 가짜 사랑이고, 진짜 사랑은 너를 사랑해서 너를 사랑하고 그리고 너에게 베푼 것, 이게 이제 진짜 사랑이다. 이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핵심 노랫말을 우리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널 알게 된 이후 내 삶은 온통 너, 사소한 게 사소하지 않게 만들어버린 너라는 별, 하나에서 열까지 모든 게 특별하지, 너의 관심사, 걸음걸이, 말투와 사소한 작은 습관들까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아, 진짜 사랑은, 진정한 사랑은 바로 구체적인 너, 너에 대한 사랑, 그리고 너에 대한 사랑, 너를 사랑한다는 건 뭐냐? 너의 작은 일상들을 사랑한다는 거죠. 예. 여기 보십시오. 뭐, 걸음걸이, 말투, 작은 습관, 이 모든 것들. 그런 작은 일상들을 사랑하는 게 바로 널 사랑하는 거다. 그래서 이런 그 이 진짜 사랑을 하려면, 일종의 실존적인 어떤 이 결단, 혹은 이 그 어떤 틀의 변화, 생각의 어떤 사고방식의 변화가 필요한데, 그게 뭐냐? 작은 게 작은 게 아니다. 라는 생각. 그게 중요한 거죠. 작은 일상들이 하찮은 것이 아니라 그것이야말로 정말 중요하고 가치고 소중한 거다라는 이 생각, 마음가짐, 이것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여기 보십시오. 사소한 게 사소하지 않게. 그러니까 뭐 작은 게 작은 것이 작은 것이지 않은 거다라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됐을까? 그건 바로 너 때문이죠. 내가 사랑하는 바로 너 때문에 이런 그 어떤 마음가짐이 변화라는 게 일어난 거죠. 보통은 이 너가 아니었으면 사랑하는 너. 사랑하는 소년일 수도 있고 소녀일 수도 있고 그 누구일 수도 있죠. 이런 너가 아니었다라면 나는 사소한 것은 사소하게 생각했겠죠. 그리고 큰 것만 이 큰 것으로 대단한 것으로 가치 있고 소중한 것으로 생각을 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해철. 신해철의 일상으로의 초대라는 노래가 생각나죠? 여러분, 그 복면가왕의 음악대장 하연우가 이 신해철의 일상으로의 초대라는 것을 불렀죠. 그래서 이 젊은 사람들에게는 하연우의 복면가왕에 나온 음악대장이 부른 일상으로의 초대가 더 익숙할 겁니다. 거기 보면 이런 노랫말이 나와요. 이렇게 시작하죠. 산책을 하고 차를 마시고 책을 보고. 아, 이 노래가 쉬운 줄 알았는데 어렵더라고요. 집에서 해보니. 되나 모르겠네. 산책을 하고 차를 마시고 책을 보고. 본인 걸 한번 들어볼까요? 네? 자, 그러면 다음 신해철입니다. 일상을의 초대. 네. 여기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1968년에 태어나서 2014년 10월 27일 날 죽었습니다. 의료사고로 죽었죠. 14년 10월 27일인가 며칠 전이죠. 그래서 여러 방송에서 8주년 기념 방송들을 했었습니다. 예. 일상으로의 초대. 일종의 헌정입니다. 오마주. 사실 BTS도 여러 노래 곳곳에 아마 신해철 오마주하는 것들이 있어요. 신해철 뿐만이 아니죠. 우리 저번에도 살펴봤지만 뭐 송창식의 외불러라든가 기타 여러 노래들을 오마주한 것들이 많습니다. 이 그 뭐 어떤 계보가 있는 건 아니지만 BTS로부터 거슬러서 계보를 한번 따라가 보면 도대체 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예, BTS가 BTS 이전에 한국 그 이 대중음악을 이끌었던
시를 발전시켰던 사람들이 있어서 그 바탕 위에서 BTS가 나올 수 있었던 거죠. 그런 바탕에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이 신해철이 아닌가 싶어요. 예, 안타깝게도 8년 전에 의료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아까 이 그룹 이름은 넥스트예요. 다음이라는 뜻도 있고 이 줄임말인데 New Experiment Team이라고 하죠. 새로운 실험을 하는 팀이다 라는 의미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친구가 서강대 철학과를 나왔어요.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이 그룹도 결성을 했었죠. 그래서 굉장히 철학에 관심 많고 철학적인 어떤 노래들을 만들었던 친구입니다. 친구라고 하는 저보다 저 뭐 같은 동년배지만 조금 나이가 어리죠. 예. 아, 세계의 평화, 거대한 질서. 요 뒤에를 같이 읽어야 돼요. 세계의 평화, 노웨이. 거대한 질서, 노웨이. 그저 너를 지킬 거야, 난. 노웨이는 결코 아니야. 라는 뜻이죠. 세계 평화 노 노만 해도 되네요. 세계 평화 노 아니야. 거대한 질서 아니야. 그 대신 너를 지킬까. 자 무엇을 지킬 것인가? 혹은 무엇을 추구할 것인가? 무엇을 사랑할 것인가? 우리는 보통 세계의 평화나 거대한 질서 같은 이 거창한 것들을 사랑하는 것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그런 사랑을 정말 제대로 된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BTS는 그걸 뒤집죠. 아니다. 진정한 사랑은, 제대로 된 참사랑은 그런 거창한 이념에 대한 사랑보다는 구체적인 사랑. 에 대한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다 라는 노래를 하는 거죠. 자 여기 보면 세계 평화 거대한 질서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크다는 거죠. 네. 자 그러면 너는 이것들에 비하면 작은 거죠. 그럼 여기에 아이러니가 발생하는데 뭡니까? 큰 게 큰 게 아니고 작은 게 작은 것이 아니다 라는 주장, 아이러니한 주장이 여기 담겨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도대체 세계 평화 거대한 질서라는 게 뭘까? 이런 것들은 크기만 큰 것이기 뿐만 아니라 거기는 이런 게 들어있죠. 마땅히 그래야 하는 것, 절대적으로 그래야 하는 것, 네, 무조건 그래야 하는 것이라는 어떤 생각들이 담겨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건 우리가 뭐라 그럴까 이런 걸 진리라고 하죠. 네. 자 그런 이제 이 속성을 갖는 것들이죠. 네. 근데 여기서 아이러니가 발생합니다. No라고 하잖아요. 아, BTS가 이 얘기는 뭐냐면 진리가 진리가 아니야. 진리라고 주장하는 것이 사실은 진짜 진리가 아니다 라는 이 메시지, 아이러니한 어떤 주장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저 하늘을 높이 날고 있어. 이제 여긴 너무 높아. 난 내 눈에 널 맞추고 싶어. 내 전부를 함께 하고 싶어. 이제 조금은 나 알겠어. 네. 자, 이제 조금 달라졌어요. 아까는 큰 것과 작은 것이라는 것이 서로 대비를 이루었는데 지금은 높은 것과 낮은 것이 대비를 이루어요. 자, 근데 여기서 아이러니는 뭡니까? BTS가 주장한 아이러니한 주장, 메시지는, 던지는 메시지는 높은 게 높은 게 아니야. 낮은 게 낮은 게 아니야. 이런 이제 메시지를 담고 있죠. 근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생각나는 철학자가 있죠. 우리가 처음 다뤘던 니체죠. 니체의 그 초인사상을 처음 살펴볼 때 니체가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인간에게 가장 위대한 것이 있다면, 가장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면 뭐냐? 인간은 과정이요, 몰락이라는 겁니다. 몰락이는 내려간다는 겁니다. 낮은 곳으로. 이게 이제 초인사상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흔히들 초인을 생각하면 초인은 올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하늘이 높은 줄 모르고 쫙 높은 곳에 올라가는 사람을 초인이라고 생각하는데, 니체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려가는 사람,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사람이 진정한 초인이죠. 그래서 초인의 롤모델을 누굴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뭐 알렉산더나 징기스칸 뭐 이런, 이 정말 저 하늘 높은지 모르고 올라가는 이런 그 영웅들이 아니고, 정말 낮을 대로 낮은, 그래서 기어다니는 어린아이들. 이 어린아이들이 초인의 본보기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런 얘기하죠. 자신 이 내려갈 줄 아는 사람, 내려가는 사람, 몰락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나는 사랑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초인은 뭡니까? 사실 위버맨시예요. 위버라는 말은 넘어간다는 뜻이고, 맨시는 사람이잖아요. 맨. 그러면 넘어가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면, 넘어가려면 이렇게 위로 올라가야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높이 올라가는 사람이 초인이라고 흔히 생각하는데, 여기서 트릭이 있죠. 뭐가 있냐면, 그 넘어가야 할 사람이 누구냐면 나예요. 나. 그렇게 되면 내가 나를 넘기 위해서는 어찌 해야 됩니까? 내가 넘어가져야 합니다. 그러죠? 넘어가는 게 올라가는 거고, 넘어가지는 게 내려가는 거라면, 내려가야, 넘어져져야 내가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초인사상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아이러니한 표현으로 하면 이렇게 되죠? 올라가는 게 아니야. 내려가는 게 아니야. 그죠?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니체의 초인사상을 떠올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난 좀 알겠어 라고 맨 마지막에 얘기하죠. 이제 조금은 나 알겠어. 뭘? 여기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뭐라고 합니까? 사랑은, 그죠? 사랑하는 소년보다 더 강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난 알겠다. 난 깨달았다. 라는 거죠. 자, 이게 뭔 뜻일까? 사랑은 뭐고, 사랑하는 소년은 뭐야? 이게 어떻게 다른 거야? 이제 BTS가 보기에는 이게 다른 거죠. 자, 어떻게 다르냐? 사랑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거예요. 사랑하는 소년이라는 것은, 혹은 소년과의 사랑, 소년의 사랑은 구체적인 거고. 그리고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어찌 보면 사랑이라는 것은 이상적인 거예요. 우리가 추구해야 할 어떤 것. 또 이념적인 거고, 어찌 보면 사랑은 마땅히 이래야 된다라는 것을 담고 있는 진리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무엇이냐? 사랑의 본질? 플라톤적으로 얘기하면 사랑의 이데아? 이런 거죠. 그게 이 사랑이고, 사랑하는 소년 혹은 소년의 사랑, 이런 것들은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거죠. 자, 그래서 우린 여기서 플라톤 철학하면
대표적인 것, 이 사랑과 같은 추상적인 것, 추상적인 진리, 이런 것들을 굉장히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했던 대표적인 철학이죠. 그게 플라톤의 철학이고요. 그것과 조금 달리 그 제자는 아리스토텔레스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두 개가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 플라톤이 깎아내렸던 그 현실, 현실적인 것의 가치를 다시 복원하는 그래서 플라톤에 비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은 현실주의적이다 라고 평가를 하고요. 플라톤은 이상주의적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플라톤은 이원론이죠. 두 개의 세계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죠. 하나는 이 진리의 세계, 추상적인 세계, 이 이데아의 세계죠. 이 진짜고 정말 가치 있고 소중한 거고 그거보다 훨씬 더 가치가 없는 걸 이 구체적인 것, 현실적인 것, 현실적인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이 세계라고 했죠. 그래서 이 플라톤 철학은 이원론의 철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신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론론을 추구했죠. 이게 따로 있는 게 아니다. 현실 속에, 이 구체적인 현실 속에 이런 그 이상적인 것, 추상적인 것이 함께 들어가 있다. 이게 같이 있지 않으면 이게 작동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로티는 어떠냐? 로티도 이론론이에요. 예, 플라톤과 같이 그 이상적인 세계, 추상적인 세계가 따로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대신 아리스토텔레스와는 어떻게 다르냐? 같은 이론론이지만 세계는 하나다. 두 개가 아니다. 이 세계의 어떤 배후에 뒤에 또 다른 진짜 세계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은 이건 아리스토텔레스와 로티가 일치합니다만 차이점은 그럼에도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진리를 믿었습니다. 진리가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현실 세계와 동떨어져 저 어딘가에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만 했을 뿐이지 이 현실 속에 같이 여기 들어있다라고 주장했을 뿐이지 진리가 있다라는 이 믿음은 가지고 있었던 거죠. 확신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로티는 우리가 살펴볼 로티는 그런 진리조차 없다. 예. 우리가 보는 세상, 보고 듣고 하는 이 현실의 세상만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뭐 그런 추상적인 어떤 진리와 같은 것이 숨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거 아예 없다. 있는 것은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 현실 세상만, 현실 세계만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요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상처는 나의 상처. 깨달았을 때 나 다짐했던 걸. 네가 준 이카루스의 날개로 태양이 아닌 너에게로 Let me fly. 날아가자 하는 거죠. 자, 이 여기 밑에서부터 태양이 아닌 너에게로 간다 그래요. 예. 그렇다면 태양과 너가 비교가 되죠. 이 태양이란 건 뭐냐 하면 플라톤 철학부터 태양은 뭘 상징하냐면 진리를 상징해요. 그래서 플라톤 철학에 보면 동굴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동굴 안에는 태양이 없죠. 그러니까 태양의 빛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진리를 제대로 된 세상을 보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태양이 있는 동굴 밖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플라톤 철학 때부터 우리가 태양 하면 진리를 상징하는 걸로 우리가 생각을 했죠. 그러면 이 BTS가 태양이 아닌 너에게로 했을 때 그 태양은 뭐냐 하면 바로 진리죠. 그리고 진리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큰 거죠. 거대한, 거창한 것이고 또 높은 것이고 그리고 절대적인 것이고 추상적인 것이고 이런 것들 그리고 어떤 이념적인 것 이런 것들이 태양으로 상징되고요. 그럼 그게 아닌 너에게로 간다 했을 때 너는 뭡니까? 구체적이고 현실적이고 작고
낮은 곳에 있는 것이고, 바로 우리 같은 존재들이, 그리고 우리 존재들이 살 일이죠. 자, 그러면 왜 이런 그 이 코페르니쿠스적 전환, 이 엄청난 어떤 이 생각의 어떤 전환을 해야 되느냐, 하게 되느냐, 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너의 상처는 나의 상처라는 것에 대한 깨달음이죠. 다른 사람의 고통, 아픔, 슬픔을 함께 나누는, 공감하는 이 마음. 이 마음이 결국에는 이 태양이 아닌 너에게로 가게 만드는 그런 원동력, 원천, 원인이었던 거죠. 네. 그, 얼마 전에, 올해 7월에 BTS 국제학술대회를 서울에서 개최했어요. 세 번째로 개최하는 건데, 거기 제목이 뭐냐, 그냥 주제가, 팬데믹 이후의 새로운 인간성이었어요. 팬데믹, 이 코로나 팬데믹이고, 이걸 겪고 나서 우리가 가져야 할 새로운 인간성 혹은 인간상은 뭐냐라는 걸 주제로 해서 저한테 기회를 줘서 저도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가 바로 이 BTS의 작은 것들을 위한 시라는 노래를 소개하면서 여기서 우리가 팬데믹 이후 시대에 가져야 할 새로운 인간성 혹은 인간상을 우리는 찾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었죠. 자, 그게 뭐냐? 그러기 위해서 이제 제가 보여줬던 영상이 이거예요. 요 영상 한번 보시겠어요? 네. 뭐 영어 잘 들리세요? 못 들어도 됩니다. 이 그냥 장면만 보면 되는 거예요. 장면만. 그리고 자막이 독일어도 막 나오고 그러죠.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딱 보면 알겠죠. 딱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굉장히 놀라운 장면이죠. 곰, 호랑이, 사자. 이 세 마리가 어떻게 한 군데서 이렇게 어울려서 지낼 수 있죠? 정말 전부 다 이 뭡니까? 이 공격성이 아주 강한. 그리고 세상에 누구 못지않게 내놓아라, 내가 최고다 하는 그런 그 존재들인데 이게 어떻게 같이 싸우지 않고 서로를 죽이거나 잡아먹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진 거예요. 그 이유는 어렸을 때 이 친구들이 학대를 당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그게 구출돼서 보호소에서 같이 이렇게 지낸 거예요. 처음에는 이 친구들을 떼놓으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야 이렇게 살지만 이제 크면 서로 막 잡아먹고 막 싸우고 이럴 거다라는 생각 때문에 떼어놓으려 했는데 떨어지려고 안 해. 얘네들이 셋이. 그래서 함께 뒀더니 15년 동안 이렇게 우정을 쌓아가면서 살았어요. 자, 이게 가능했던 게 뭐냐? 바로 상처. 너의 상처는 나의 상처. 상대의 그 아픔, 고통을 함께 했기 때문에, 이런 우정, 사랑이라는 것이 가능한 거죠. 자, 제가 이걸 보여주면서 그 이야기를 한 거죠. 팬데믹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우리에게는 고통의 민주화. 라는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그 얘기 뭐냐? 누구도 걸릴 수 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누구도 고통을 피할 수 없다. 권력을 많이 가진 자든 못 가진 자든. 네. 그래서 이 고통이라는 것은 누구나 겪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팬데믹이 우리를 깨닫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팬데믹을 겪고 나서 우리가 이 팬데믹으로부터 어떤 가르침을 얻을 수 있을까? 동병상련이죠.
너의 상처는 나의 상처라는 것. 그래서 팬데믹 이후의 새로운 인간성은 연대하는 인간이다. 너의 상처는 너의 상처라고 생각하지 않고 너의 상처가 나의 상처라고 생각하고 함께 손을 내밀고 연대하는 그런 인간, 그런 인간성, 인간상이야말로 팬데믹 이후에 우리가 새롭게 가져야 할 인간성, 인간상이 아닐까라는 겁니다. 근데 연대하는 그런 인간에도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이익을 위해서 연대하는, 서로 이익을 위해서 연대하는, 이걸 경제적 인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다음 또 하나는 연대한 것이 도덕적이니까 연대를 하게 되는, 이걸 이제 윤리적 인간이라고 하겠죠. 또 하나는 너의 상처가 안쓰러워, 고통을 공감해서 연대하는, 이런 공감하는 인간이 있겠죠. 우리가 팬데믹 이후에 가져야 할 새로운 인간성은 연대하는 인간 중에서도 세 번째, 공감하는 인간. 바로 이런 그 인간성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발표를 제가 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이런 메시지를 잘 보여주는 영화가 있습니다. 빌 레뷰라는 감독이 만든 컨택트라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의 원래 영어 제목은 Arrival, 도착이에요. 외계인들이 오거든요, 지구에. 그래서 도착이라는 거고, 이 영화는 원작이 있어요, 소설이. 테드 창이라는 사람이 쓴 당신 인생 이야기라는 그 소설을 원작으로 해서 만든 영화입니다. 자, 줄거리는 외계인들이 지구에 찾아와요. 우주선 12개를 타고. 그래서 이 우주선이 곳곳에 착륙을 합니다. 세계 곳곳에. 근데 우리가 이 지구인들이 뭘 알고 싶냐면 왜 왔는지, 공격하기 왔는지 아니면 우리랑 뭐 도우러 왔는지 이걸 알고 싶은 거. 적인지 친구인지 알고 싶은 거죠. 근데 소통이 안 되잖아. 그래서 그걸 알아내기 위해서 외계인들이랑 소통을 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언어학자, 여자 주인공이에요. 저기 지금 얼싸 안고 있는 두 사람이 주인공인데, 요 여자, 루이스라는 여자죠. 여자와 그 다음에 물리학자, 요 남자입니다. 이안이라는 그 두 남자. 두 남자가 여기에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외계인들이랑 만나서 결국 알아냈어요. 알아냈는데 이거 외계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에게 그 선물을 주려고 왔다. 그래서 그 선물이 뭐냐 하면 시간의 비밀이다. 너희들은 지금 시간이라는 것은 과거에서 현재로 와서 미래로 가는 이런 직선적인 거라고 생각을 한다. 근데 사실은 시간이 그런 게 아니다. 시간은 과거에서 현재로 와서 미래로 가서 다시 이 과거로 가고 현재로 가고 미래로 가고 이렇게 돌고 도는, 니체의 그 영혼회귀 사상처럼 이런 원 모양으로 계속 돌고 도는 게 시간이다. 이걸 가르쳐 주러 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뭐가 등장하냐면, 이 영화에 이 사피어 워프 가설을, 사피어 워프 가설이라는 것은 뭐냐면, 언어라는 것은 생각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언어를 배우면, 예를 들어서 영어를 배우면, 내가 영어를 할 줄 알게 되면 그 영어를 말하는 사람들의 생각하는 방식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따로 배운 게 아닌데. 이런 가설이에요. 사피어 워프 가설이라는 건데, 이 가설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여자 주인공이 결국 그 언어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 언어를 하는 사람, 그 말을 하는 외계인들의 사고방식,
그 사고방식도 같이 습득하게 되는 거예요. 몸에 배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시간, 직선의 시간대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원의 세계로 돌고 도는 것, 꼬리에 꼬리를 물고 돌고 도는 이런 그 시간 관념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미래를 알게 되죠. 그렇잖아요. 미래에 갔다 다시 이게 과거로 갔다 현재로 다시 오니까. 네. 미래에 갔던 적이 있으니까 현재에 내가 지금 살고 있지만 미래에 대해서 알게 되죠. 그런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뭐 우여곡절을 겪어서 외계인들을 떠나보냅니다. 막 전쟁 위기까지 갔었는데 기지를 발휘하고 뭐 등등 해서 이 능력을 사용하죠. 이 여주인공이 미래를 아는 그 이 능력을 발휘해서 싸우지 않고 서로 평화롭게 소통하는 그런 결말을 맺습니다. 그래서 외계인들이 떠나요. 떠나고 나서 그 장면인데 이 두 사람이 나란히 이제 다 자기 할 일들 다 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 여자 주인공한테 미래가 떠올라요. 미래를 이제 알 수 있는 능력이 생겼으니까. 그 미래가 뭐냐면 바로 이 옆에 있는 이 남자 주인공 물리학자랑 같이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살다가 한나라는 딸을 낳고 또 행복하게 살다가 이 딸이 불치병에 걸려서 죽는다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그 사실 알면서도 자기랑 사귀고 결혼했다라는 것을 알고 이 남자가 떠나는 것. 이 미래까지도 압니다. 그걸 다 보는 거죠. 떠올려보고는. 그러고 나서 옆에 있는 이 아직 사귀지도 않았는데 이 남자 주인공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미래를 안다면 바꿀 건가요? 이 앞에 생각된 게 있죠. 불행한 미래를 안다면, 미래가 불행하게 된다는 것을 안다면 그 미래를 선택하지 않겠느냐 이런 거죠. 불행한 미래를 안다면 바꿀 건가요? 모르겠고. 그랬더니 이게 뭔 소린가 싶겠죠. 그 남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랑해. 그래서 여자는 웃으며 이 남자의 손을 잡고 끝이 납니다. 그 이제 어떻게 됩니까? 둘이 결혼을 하고 딸을 낳고 딸은 불치병에 걸리고 그리고 죽고 그 사실을 알고 남자는 떠나고 그 딸의 그 아픔, 딸의 죽음이라는 아픔 그리고 이 사랑하는 남자와의 이별이라는 슬픔 이런 것들을 겪게 되죠. 알면서 선택한 그 미래인 거죠. 자, 여기서 바로 우린 뭘 느낄 수 있을까요? 사랑이라는 것과 사랑하는 사람 혹은 그 사람과 함께하는 것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가를 생각하게 되죠. 이 여주인공은 뭘 선택했습니까? 사랑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 혹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한 거죠. 이 여주인공에게는 자 사랑이라는 건 뭡니까? 사랑에 대한 생각이죠. 사랑은 행복해야 된다라는 사랑에 대한 생각 혹은 뭐 사랑의 진리, 사랑의 이데아, 사랑의 이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걸 선택한 것이 아니라 네. 불행하지만 혹은 불행하게 될 것이지만 이 사랑하는 사람을 선택하고 혹은 그 사람과 함께하는 그 불행한 삶을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면 선택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사람과의 일상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럼 그 사람의 일상은 어떤 일상이냐? 그 아픔, 일상의 아픔, 그 딸이 죽는, 그리고 또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 이 일상의 슬픔마저도 사랑하는 이런 이제 선택을 하고 그런 삶을 산 거죠. 그래서 이 아이러니가 발생하죠.
아픈 게 아픈 게 아니야. 아픈 게 아픈 게 아닌 사랑. 슬픈 게 슬픈 게 아닌 사랑. 아, 이런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다. 혹은 해야 된다. 라는 그런 아이러니한 이 가르침을 얻게 되는 그런 영화입니다. 예. 이렇게 1학장 마치고, 예, 15분 쉬고, 2학장 시작하겠습니다. 25분에 시작하겠습니다.